멕시코의 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섬 레비아이에도 제도.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에 외로이 떨어져 있는 이 섬들에는 과연 어떤 삶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화산 폭발로 발생한 작은 섬들에는 생명의 흔적이 드뭅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큰 바다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플랑크톤부터 바다의 포식자 상어, 그리고 대양의 거대한 생명체도 잠시 쉬어가는 이곳은 소코로입니다. 베네딕토의 북서쪽에 위치한 보일러 포인트입니다. 바다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우뚝 솟은 암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한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온화하고 친절한 자이언트 오션익 만타레이입니다. 날개를 펼치면 6m에 달하는 크기를 자랑하는 바다의 방랑자입니다. 날아다니는 양탄자 같은 이들을 처음 보면 압도적인 모습에 경외감을 느낄 것입니다. 넓은 바다를 날아다니는 그들에게 이곳은 삶의 터전입니다. 소코로 만타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굉장히 프렌들리해서 저희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돌아준 덕분에 정말 심심할 틈 없이 만타를 만끽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사람을 피하지 않고 다가와서 놀아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섬은 병코돌고래들의 놀이터입니다. 병코돌고래들은 무리 생활을 하며 높은 음의 소리로 서로 소통을 합니다. 돌고래들은 종종 다이버들의 모습을 흉내냅니다. 다이버의 모습처럼 몸을 뒤집어 서 있기도 하고 버블을 뿜어내기도 하죠. 돌고래들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와 구경하기도 합니다. 다이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재주를 부리기도 하고 카메라를 보고 포즈를 취하기도 합니다. 돌고래를 저희가 한 세네 번 봤는데 엄청 귀엽더라고요. 물속에서 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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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면서 우리랑 같이 노는 것도 되게 즐거웠고, 돌고래는 말할 것 없이 좋았어요. 저희한테 다가와주는 모습들이 있어서 더더욱 좋았던 것 같아요.
배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먹잇감을 찾는 실기상어는 눈빛이 매우 무섭습니다. 밤에는 어둠을 틈타 길 잃은 물고기를 한 입에 삼켜버립니다. 루카파르티다는 상어들의 은밀한 침실입니다. 너울에 맞춰 흔들리는 화이트팁 리프 상어의 꼬리가 다이버를 유혹합니다. 조심스레 들여다보니 엉켜있는 그들이 보입니다. 실버팁 샤크들이 제 주위를 10분 정도 빙글빙글 돌면서 저랑 같이 교감했다고 느꼈을 때 그 순간은 굉장히 흥분되고 또 너무 좋아서 행복한 그래서 울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모습에 망치 상어 무리가 보입니다. 평소 수주굽이 많아 가까이서 보기 어렵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먼저 다가오기도 합니다. 소코로 섬은 상어들에게 천국이나 다름없습니다. 태양을 누비는 이들은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소코로의 섬으로 찾아옵니다. 고래상어와 만타레이는 풍부한 먹이를 찾아 돌고래들은 무리를 이루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 상어들은 드넓은 태평양을 헤엄치다 잠시 쉬어가기 위해 혹동고래는 새끼에게 삶의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 모두가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야생의 바다 소코로. 소코로는 바다의 오아시스입니다.